우크라이나가 가미카즈 탱크, 일명 자폭탱크 전술로 러시아 진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폭탱크는 노획한 낡은 탱크에 폭발물을 실어 상대 진영에 보내 자폭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가미카즈 탱크로 사용한 전차는 주로 전장에서 노획한 러시아군의 T-62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첫 자폭탱크 전술에 나선 조종수가 자원 입대한 군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종수는 당연히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집에 돌아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나의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들을 위한 방탄복이 키이우에서 첫 손을 보이며 우크라이나군에서 여군의 활약 비중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폭탱크에 자원한 조종수부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원 입대하는 여성들까지 뭐라도 해야겠다는 이들의 집념이 우크라이나를 더욱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가미카제 탱크 전술을 역이용해 러시아 진영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외신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자폭탱크를 그대로 적진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자폭탱크 조종수를 자처한 바실 두니네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택시기사로 일했던 그는 자신은 평생 운전을 해왔다며 전차를 다루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폭발물을 실은 탱크를 적진으로 몰고 가는 도중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지만 자원했다고 했는데요. 자폭탱크 전술은 폭발물을 전차에 가득 채우고 적진으로 돌진, 전차에 폭발물이 터지면서 적진에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폭탱크 조종수는 탈출하기 전 적의 공격을 받으면 폭발물과 함께 산화하는 것이죠. 러시아군이 전장에 깔아둔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자폭탱크는 불덩어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기 마련인데요. 그는 조종수와 전차는 같은 운명이라며 결정적인 순간 1초 내로 반응해야 훌륭한 조종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꿈을 묻는 말엔 전쟁이 끝나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니네츠는 러시아군을 국경 너머로 밀어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여기 왔다라며 내 아이들에게 적군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우리의 집과 고향, 마을을 빼앗겼는가?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라며 모두 힘들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전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여군 수는 4만 2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5천 명 정도는 최전선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여군 중 상당수는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은 군복과 군화를 착용하고 전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복이나 군화 등 여성을 위한 군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여군을 위해 여군용 군복과 신발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도 여성을 위해 제작된 방탄복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머가 제작한 이 방탄복은 기존의 남성용보다 무게가 20%가량 가볍고 더 빨리 벗을 수 있는데요. 몸통뿐 아니라 목, 사타구니, 다리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동 시 필요에 따라 일부를 분리할 수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가격은 개당 1,370달러로 비싼 편이며 아직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테스트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엔 우크라이나의 킥복싱 영웅과 프로게이머가 전투 중 사망하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 90%는 그동안 빼앗긴 러시아 점령지를 모두 재탈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죠. 직업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투복을 입고 러시아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집념이 장기화된 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